안녕하세요. 과학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책을 쓸때 마음 자세. 보통 뭐 글을 쓰는데 무슨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 이제 책이 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글쓰기를 즐겨 한다고 해서 책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많은 애비 작가 분들도 원고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도 실제 출간을 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뭐운 좋게 IT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 전문서적을 쓰면서 이제 출간을 하는데 좀 많은 기회들을 얻었을 뿐이지, 실제 제가 뭐 에세이 책이나 아니면 기타 경영도서 같은 경우는, 그다음 처음부터 글쓰기 책을 썼다고 하면은 제가 책을 낼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책이라는 것을 큰 산을 넘기 전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먼저 마음 자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글을 쓸때 어려워하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같이 짚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글쓰기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글써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오, 뭐 어떤 글 쓰는데 뭐 그러면은 되게 잘 쓰겠다 뭔가. 그렇죠. 작가 지망생이 나오면 글쓰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처음에 자기가 했는데, 또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쓰기가 좋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실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책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것은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춰놨다가 자기가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라는 생각들은 거의 일부이죠. 정말로 일부분만, 정말로 첫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을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 앞에 자기의 글을 평소에 공개를 하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을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이 나오면은 평가는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평가라기보다는 그 관심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습들을 필요합니다. 처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작게 어떤 카페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글들을 쓰는 것이 제일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한 대여섯 줄 정도, 예, 대여섯 줄 정도 써도 되고, 그것이 많아지다 보면은 A4용지 반절 정도, 뭐한 열다섯 줄 정도, 예,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점점점 더 많아지면은 이제 원고 한쪽 정도를 써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쪽, 세쪽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두려움 그냥 없이. 네, 그러면 내가 왜글 쓰는 걸 내가 되게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면은 안 되잖아요. 네, 재밌게 다른 사람들한테 글을 공유를 하는 것이고 공감을 서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예, 공개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글, 내가 어떤 블로그에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글, 그 글을 다른 사람들이 다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방문을 했는데 그냥 글을 딱 보고 제목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글이 꼭 어떤 것에 평가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니면 댓글이 안 달렸으니까 내 글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평가할 가치도 없는 그런 글일까라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공개를 했다가
하루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비공개했다가 다시 한번 공개를 해봤다가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글쓰기를 계속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책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은 꼭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해요. 이 글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글은 내 생각을 쭉 쓰는 거거든요. 특히 일기 같은 거를 내가 고민을 하고 쓸까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죠, 처음에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일기를 쓴다고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막 씁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어떤 카톡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도 이건 어차피 비공개잖아요. 그 친구들만의, 나와 그 친구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친구하고 전화를 할 때도 굉장히 수다스럽죠.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글도 똑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라는 것인데, 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문법이 맞을까? 맞춤법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이 문장을 쓰는 것이 글쓰기에 맞는 방법일까? 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논술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간에 접속사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예, 앞에는 뭔가 강조를 해야 한다. 저도 몰라요. 솔직히 논술 맨날 빵점 맞았으니까, 진짜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기를 쓰듯이 하고요. 그 일기 썼던 거를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부분 이야기는 빼고 올리는 것은 다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 공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쓰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에요, 양. 처음에는요. 글을 쓰는 게 내가 어떠한 책을 낼 때, 책을 낼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글을 쓰기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글에 대한 양이 중요하죠. 양. 양이라는 것은 내가 보통 A4 용지 100여 장 정도가 되어야 이게 보통 책을 낼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A4 용지 100장 정도면은 그 양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은 편안하게 쓰셔야 합니다, 우선은요. 그게 바로 이제 초고를 쓸때 우리가 굉장히 거침없이 막 쓰거든요, 초고는. 거침없습니다. 하루에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A4 용지 뭐한 10장, 20장은 뭐 거뜬하게 그냥 쭉쭉 써요. 그런 분들이 책을 정말로 잘 냅니다. 네, 잘 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글이라는 것은 모아야 합니다. 그 모은 다음에 내가 이제 초고가 완성이 되고 뭐뭐 하고 난 뒤에 수백 번의 수정 과정이 이제 필요해요. 정말로 수백 번입니다. 그 문장 계속 보고 탈고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글에 대해서 수정 과정이 다 들어가야 이제 책으로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면은 양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글쓰기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글을 어떻게 보면 잘쓸수 있나 그런 것들 책 같은 경우를 처음에 글을 쓸 때부터 보면은 악효과 납니다. 진짜로요. 물론 처음부터 글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면 나면서도 속도가 빨리 쓸수 있다면은 그분은 정말로 작가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분이고요. 작가로서 계속 예, 전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글책 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시 다니면서 자기의 본업이 있으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할 그런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서 글쓰기라면 속도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그 편안하게 쓴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공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나, 물론 뭐 이제 악성 댓글 몇번 달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달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벌써 팬층은 더 많아진 상태에서 아마 달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요. 저도 이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책은 뭐 어떤 것들은 책도 많이 팔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안 팔리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내가 뭐 블로그에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댓글을 막 그렇게 달아준 사람은 그게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공유를 콘텐츠는 만들어내고 있고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루에 A4 용지 한 장이면은 세달 정도면은 충분히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양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A4 용지 100장 정도예요. 100장 정도면 원고 나올 수 있는 수장입니다. 물론 이 처음에 초고가 약한뭐 150장 정도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자르고 자르고 뭐 하고 뭐 삭제하고 하면은 이게 120페이지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보통 장수가요. 왜냐면 이제 탈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교정 교열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줄어듭니다. 근데 우선 문제는 뭐냐면 계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A4용지 한 장이면은 30일이면은 30장. 그 다음에 그거를 세 달이면은 90일, 90장 정도. 그러니까 거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A4용지 한 장이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강의를 하는 이 타임 강의하는 것이 한 20분 정도 아마 될것 같은데, 그 20분 동안에 내가 이거를 글로 그냥 쭉 적어 나가면은 A4용지 한 3장에서 4장 이상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글로 쭉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시간이 남으면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 정말로 말로 표현을 했다면은 친구들과 수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약 한 10분 정도 수다를 했다면은 그 10분은 굉장히 많은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지금 뭐 퇴사를 해가지고 뭐내 마음대로 시간 나면은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출퇴근 시간이 보통 우리가 뭐 가는데 오는데 예, 출퇴근 시간 합하면 무조건 한 시간 넘죠. 웬만큼 자기 집 앞에 회사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많이 썼어요. 지하철에서 그 모바일 에버노트로 많이 쓰고, 정말 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꼭지 제목이라도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1년에 한 5권 정도의 분량의 책들, 우선은 5권은 나오죠. 5권은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 다 쓰면은 아마 1년에 한 5~6권 이상 정도의 분량의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쓰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A4용지 한 장, 한쪽이죠. 한쪽. 예, 한쪽 정도면은 뭐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이 되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먼저 따라야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개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연의 A4용지 한 장은 금방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종합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떠한 그 주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목차를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글들을 이제 완성을 해야 하잖아요. 분량을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재거리들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거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글감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해도 편하게 쓰려고 하더라도 글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한번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하면은 그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책들도 있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고 자료도 조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제 글감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계속 그 책에 집중을 해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습관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 정보를 얻었으면은 그걸 정리를 해서 그 원고에 맞는 글들을 계속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들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습관은 보통 한 3개월 아니면은 다 습관으로 되는 것 같아요. 3개월. 1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개월 동안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1개월은 좀 짧아요. 습관으로 되기에는.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아까 위에 말했듯이 제한권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목표를 하루에 내가 A4 용지 한 쪽을 3개월 안 동안에 계속 습관적으로 쓰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끈기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마지막까지 내가 출간된 책을 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출간된 책이 제 집에 와야죠. 그렇죠. 택배로 와야 제가 진짜 이 종이책을 만져봐야 내가 책을 나왔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그 기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고를 쓰고 이거를 출판사한테 넘기고 또 출판사의 의견을 듣고 탈고 과정이 있는데 그 탈고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탈고 과정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작가들이 그 탈고 과정들을 표현을 해요. 머리가 하얀해지겠다. 내 머리가 백발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어떤 분들은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두개다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겹도록 원고를 보고 지겹도록 문장을 고쳐 나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수백 번의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원고를 계속 고쳐 나가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책이 다 끝나고 출판사에서 오케이, 책으로 나오겠습니다. 책으로 이제 곧 출판되립니다. 애정 잡으면 이제 힘이 쫙 빠지면서 정말 뼈가 다 으스러지는 느낌이 나죠. 그냥 누워서 몇주 동안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끈기들이 있어야 예,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말했던 용기, 그 다음에 고민, 습관, 끈기, 요 단어들을 잘 간직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뭐 책이 언젠가는 아니고 되게 빠른 시일 안에 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네, 본 프로젝트 조정원이었습니다.